꿈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최근에 되게 겨울 옷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언박싱 해보고 또 패션 하울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나름 되게 예쁜 옷들 많이 사가지고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빨리 입어볼까요? Let's go! 짜잔! 어떠세요? 이건 제가 Another Stories에서 산 니트고요. 이 패턴이 되게 매력있지 않나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 핑크색 너무 좋아해서 제가 사실 한국에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제 한국에 별로 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저도 이제 무채색, 뭐 회색, 검은색, 흰색 이런 톤으로 자꾸 사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항상 뭐 탄자니아나 가나 아니면 뭐 스페인 이런 나라에 있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면 항상 이렇게 느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약간 획일적인 패션 색깔이 없다 약간 이런 인상을 항상 받았어요. 다 뭐 그냥 검은색 옷 입고 있고 뭐 회색 막 이런 거 입고 있으니까 되게 너무 개성이 없어 보이고 재미가 없어 보인다 약간 이런 인상을 사실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전 더더욱 하나라도 튀는 색상을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의식을 해서.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 핏도 되게 약간 이 부분이 좀 훌륭하면서 너무 또 축 처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이게 마음에 들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짜잔! 이 비니도 Another Stories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Another Stories, 이것도 Another Stories. 근데 너무 예쁘죠? 요즘 겨울에 이제 머리 너무 시려우니까 이제 이런 모자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주면 따뜻하니 좋으니까요. 항상 내가 사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 충동 구매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구매예요. 예쁘다 이것도 보자. 킵! 이것도 킵! 네, 이 팬츠는 제가 SI 빌리지에 있는 그 부플먼트라는 브랜드에서 산 건데요. 제가 작년 겨울에 사실 부플먼트에서 이런 조거 팬츠 하나를 샀었어요. 아이보리색. 근데 그 팬츠가 진짜 너무 편하고 되게 좋아가지고 정말 전 거의 교복처럼 애착 팬츠처럼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주문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색깔이 이렇게 또 나왔길래 고요. 되게 쫀쫀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키가 158이거든요. 근데 이제 158에도 딱 잘 맞는 이 길이감. 참고로 이 풀로버는 그 인플루언서 손채리님이 하시는 체리더 레이벌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산 거예요. 이것도 예쁘죠? 뭐 이거 편하고 예쁘고 킵해야지 이것도. 오케이 넥스트. 네 여러분 이 패딩도 부플먼트에서 산 건데요. 일단은 뭐 코디로 따지면은 이 조거 팬츠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이 숏 패딩이 조금 더 작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몰 사이즈인데도 되게 엄청 펑퍼짐하네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사실 원래 패딩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게 요 정도고 이렇게 허리 조여주는 그런 건데 그거는 좀 이렇게 캐주얼한 코디보다는 좀 더 포멀한 코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캐주얼한 옷에 입을 수 있는 숏 패딩을 하나 사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덴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가 되게 특이하고 또 이게 다 덕다운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청 따뜻하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사실 킵할지는 모르겠어. 이게 좀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일단 보유. 예쁘긴 예뻐. 다음은 이 어그부츠.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아니 사실 요즘 어그 유행이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본 건데 이 어그를 구하기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특히 이 모델 이 클래식 오버로크 클래식 미니 부츠인가? 그건데 전 딱 이 길이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재고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6 사이즈, 그러니까 한국 사이즈로 230을 신어야 되는데, 지금 5 사이즈, 그러니까 220 사이즈를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어보니까 사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신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사실 또 뭐 요즘 코디 아시죠? 약간 이렇게 조거 팬츠에 이런 어그부츠 하나 신어주면 너무 편하고 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이즈 6을 구할 수 있으면은 꼭 한번 구해보려고요. 아, 이거 예쁘긴 너무 예쁜데, 그죠? 불편해. 3 days later. 짜잔! 친구들, 나 방금 이 핑크색 어그가 도착했는데 너무 귀여워, 색깔입니다. 자, 한번 신어볼게. 지금 집이 난장판인데, 어머, 너무 예쁘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신어주는 거지. 짜잔! 그때 그 사이즈 작다고 했던 그 어그 부츠는 당근을 하고 이렇게 세로에 사이빌리지에서 산 건데, 지금 내 사이즈로 된 어그가 거의 이 색깔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주문을 한 거거든. 사실 나 뭐 원래 핑크색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예쁘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킵할 것 같아. 예쁘다. 어떡해. 그리고 따라 여기 보이는 이 스커트도 울버업에서 주문해서 어제 도착한 건데, 이거는 비건 레더거든. 가죽이긴 한데 비건으로 만들어진 거야. 진짜 이런 레더 스커트 하나 있으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정말 좋은 것 같아. 그치? 여기에다가 이 어그부츠를 한번 신어볼까? 이런 느낌. 이것도 괜찮다, 그치? 짜잔! 이거는 제가, 아, 이것도 SI 빌리지의 OIOL 컬렉션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건데요. 이거는 그 블랙핑크의 지수가 이렇게 모델로 입고 있는 걸 보고 또 반해가지고 이렇게 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옷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건 니트예요. 니트인데 일단 되게 촉감 되게 좋고, 근데 이게 원래는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소재가 뭔가 되게 신기하게 그냥 이렇게 접으면 되게 잘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지수도 이렇게 입었던데, 이런 식으로 진짜 한없이 지금 이만큼을 접은 거예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입어주면 또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밑에 조거 팬츠 입어주고 어그도 같이 신어주고. 그리고 사실 또 여기에 제가 완전 찰떡인 옷을 하나 또 샀잖아요. 패딩 조끼를 하나 샀는데 보여줄게요. 이거랍니다. 이거는 그 Grove Store라는 곳에서 샀어요. 이것도 뭐 덧덤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또 없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패딩, 아까 보여드렸던 패딩은 그냥 이제 숏 패딩이고, 이건 이제 패딩 조끼. 이 옷은 또 되게 신기한 게 이렇게 뒤집어 입을 수도 있어요. 짜잔! 이렇게. 이거는 근데 그 주머니가 없어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사실 막 영화 내려가는 그런 날씨에는 좀 못 입을 것 같고, 영상 날씨인데 이제 조금 춥다 그러면은 이 폭딱한 이 패딩 조끼를 입어주는 거죠. 이것도 어그부츠랑 조거 팬츠랑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예쁘겠죠? 이거 아까 전에 그 Another Stories에서 산 그 핑크색 옷이랑 같이 입어볼까? 친구들 어때요? 나는 핑크 사람. 진짜 나는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든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 이건 내 옷이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마음에 들면 되지. 그죠? 이거 봐. 이렇게도 예쁘고. 다 예쁘네. 진짜 나 너무 힙하지 않아요?
짜잔! 이것도 SI 빌리지의 엠포리아 알마니에서 주문한 베레모인데요. 제가 한참 동안 베레모를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보는데 제 스타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사이트에 그 엠포리아 알마니의 아동용 모자인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는 거죠. 이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그냥 주문했어요. 어때요? 예쁘죠? 이게 그 10세 이상 아동용이라 가지고 머리가 또 들어가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사실 머리 볼륨 매직을 하고 와가지고 이런 거 쓰면 안 돼. 빨리빨리 빼줘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완전 난장판이야. 패션 유튜버의 삶이란 참 어렵구나. 보이시나요? 제가 이때까지 지금 여기에다가 카메라를 꼽아놓고 한 건데 참 정말 패션 유튜버 쉽지 않네요. 난장판이야 이게 뭐야. 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비록 이렇게 난장판이 되었지만 저도 되게 워낙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해보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입었던 옷들 중에서 친구들이 뭐 관심 있는 옷이 있으시면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다 걸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다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